어서 오세요. 프리티 다육입니다. 프리티 다육입니다. 그러고 있어. 이제 말 더듬어. 뭐, 더우니까 더위 먹었습니다. 자, 제가 지금 요 아이를 막 뽑아놨죠. 근데 밖에 비를 맞췄어요. 너무 물을 안 잡고 시들포들 이게 아프리카 식물이었는데요. 제가 얘 봄에 갖다 놨는데 반데리에티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뭐 발음이 너무 안 좋아. 자, 근데 꽃이 이렇게 꽃무늬가 너무 예쁘죠. 근데 이렇게 꽃이 이렇게 다 끝에 끝마다 이렇게 맺혔어요. 지금 제가 얘를 비를 맞췄거든요. 그냥 아유 나 몰라 너 물 못 맞춰 주겠어 하면서. 근데 이렇게 아프리카 식물들 보면 이렇게 끝에 가서 이렇게 꽃이 피는데 너무 예뻐요. 그 저는 원래 그 밑에 구근 있으면서 그 석화라는 아이도 참 좋아하거든요. 사막의 장미라고 그 아이도 참 좋아하는데, 아 제가 이거 왜 뽑아놨냐면요, 아까 이제 비 맞았으니까 조금 말린다고 제가 여기다 심어서 비를 맞췄을 걸 제가 근데 후회하면서 데리고 온 아이인데, 뿌리는 웬만하면 안 자르고 그냥 한번 심어줘 보려고요. 자, 화분 같은 경우는요, 지금 약간 돌 같은 느낌? 이제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돌이에요. 그냥 돌같이 생겼죠? 화분인데 돌같이 생긴 멋스럽지요. 참 멋스럽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숯불 좀 잔뜩 넣어서 이 아이를 지금 꽃이 원래 꽃 필 때는 건드리지 말아라 그러는 말도 있는데, 아유 뭐 이것저것 따지면 비 오는 날 제가 내놨겠어요. 진짜. 그래서 자, 요거는 뿌리를 웬만하면 안 털었습니다. 그냥 흙만 탁 털어내 버렸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지금 아까 제가 선풍기를 틀어서 지금 말리고 있었거든요. 선풍기 틀어서 말리고 있었는데 요 아이를 한번 먼저 좀 넣어 보고요. 자, 뿌리 요대로 안 끊고 퇴비를 엄청 넣어서 식재를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성장을 시키고, 이 아이들은 뿌리가 대단한 아이들이에요. 아프리카 식물 애들은요. 그리고 꽃을 보려면은 이렇게 좀 퇴비를 넣어서 하는 것 같은데, 영양분 좀 있고 하게끔. 근데 또 영양분이 너무 그 퇴비 성분이 너무 세도 꽃이 안 피우는 애들도 있어요. 관엽 같은 경우는. 잠깐만요. 어우, 지금 가시가 대단해요. 제가 얘 가시가 있어갖고 지금 얘를 지금 이렇게 한번 넣어볼게요. 가시 무서워요. 얘가 모양새가 참 이뻤는데 시집을 못 가고 이러고 있었어요. 그래서 얘라 물 주는 것도 힘들고 그냥 비나 좀 잔뜩 맞자 그러고 그냥 내놓고, 그냥 지금 요즘 내렸던 비 있잖아요, 그걸 다 맞았어요. 그냥 얘가 그냥 쭉쭉 맞았습니다 비를. 이거 진지게 우리 소개 영상 나가서 보신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아 그때 걔가 시집을 못 갔단 말이야 그러면서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이걸로 눌러주고요. 잘 안 서 있죠. 이렇게 조금. 요거 이제 아프리카 식물 같은 경우 저는 뭐 그렇게 많이 키워보진 않았는데요. 막 밑에가 그 뭐라 그래야 돼? 뭐 감자처럼 막 그렇게 둥글둥글하고 막 그런 아이들은 저는 잘 못 키워요. 솔직히 아프리카 식물도 잘 못 키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많이 접해보지 않은 아이들은 잘 안 되더라고요. 특히 막 댕글댕글하니 막 호박같이 막 그런 애들 있잖아요. 그냥 몇 번 시도를 해봤어요. 근데 그냥 썩어버리더라고요. 제가 참 힘들었던 아이가 그 아이들이었거든요. 근데 얘는 그나마 그냥 약간 그 제가 꽃기린 같은 느낌? 가시가 있으면서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는 조금 한번, 그리고 꽃이 예뻤어요. 처음에 꽃이 너무 예뻐가지고서 얘 반했었거든요. 제가 그래서 얘를 데려왔었던 거예요. 많이도 아니고 딱 세 녀석 데리고 와갖고. 자, 이렇게 거름 성분이 이렇게 까맣게 많이 들었더라고요. 반데리에. 그렇게 부르죠. 네. 예, 하얀색 꽃이 이렇게 피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고급지고. 그래서 지금 바이솔 풀 뽑아주러 갔다가, 아유, 너 비 잘 맞았구나. 그러면서 아까 데려다가요, 그냥 잠깐 뽑아 말리고요. 뭐, 완전히 말린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잠깐. 왜냐면 뿌리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냥 심어줘도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참 예뻐요. 모양새가 생긴 것도 예쁘고, 두 녀석을 하나만 심어도 괜찮아요. 근데 제가 두 녀석을 그냥 합식해서, 그래 어차피 시집 못 가는 거. 요 아이도 가격이 조금 저렴해졌어요. 많이 저렴해졌기 때문에 요즘은 이렇게 제가 좀 가격이 있을 때 갖다 놓은 아이들은
시집가기가 조금 힘들더라고요. 조금 얘는 좀 나이가 있습니다. 나이가 있어갖고 이렇게 와 가시가 있어서요. 지금 제가 조금 얘들을 고정을 좀 시킨 다음에 이 길게 우와 가시가 무서워요. 지금 그 우리 꽃기름 켜보신 분들 보시면 그냥 꽃기름 가시처럼 톡톡 튀어나와 있어요. 참 멋있지 않나요? 예뻐요. 예뻐. 얘 좀 이렇게 앞으로 조금 구부려 볼까요? 앞으로 이렇게 앞으로 해서 옆이 났나? 옆이 났겠다. 그냥 그럼 너 여기서 오지 마. 이쪽으로 오지 마. 자 이렇게 자 밑에 또 화분 다리가 깨질 수 있으니까 요거는 좀 쓸어내고 화분 다리가 깨지면 안 되니까요. 툭툭 치면서 예쁘죠? 그러니까 그냥 화려한 분을 택할까 어떤 분을 택할까 하다가요 그냥 제 눈에 그냥 자연석 같은 느낌 그런 느낌으로 이 화분을 택해 갖고 왔습니다. 얘도 어지간히 저랑 오래오래 사는 화분입니다. 그래서 그냥 차라리 여기서 예쁘게 꽃을 피워라. 아, 우리 오드리 언니. 아니 얘가 언니 내가 물을 안 줘서 비를 맞고 있었거든요. 바깥에서 그냥 그것도 이렇게 꽃을 피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니 그런 그치. 것들은 비 잘 맞추면 괜찮아요. 편심이죠. 왜냐면 얘네들은 진짜 야생에서 바위 틈새에서 막 칠칠 갖고 와서 네 그래서 그냥 오는 비 다 맞았어요. 여지껏 화분하고 너무 잘 어울린다. 우와 우와 그래서 화려한 분보다는 돌 같은 아니 멋있어 멋있어 네 그래갖고 돌팀에 꿈 난 것 같아. 네네네 아프리카 식물들이 좀 그렇잖아요. 근데 뚱뚱한 애들 이렇게 굵은 애들은 못 키우고 뚱뚱한 날씬한 애들 네 좀 꽃기름 같은 느낌 요런 애들은 내가 만나봤으니까 해봤으니까 사장님 백봉은 오늘 심지 말자. 왜냐 너무 무력 너무 더워. 아 예예 네 그러세요 언니. 저기 그 월요일까지는 35도래요 그걸 떠나서 너무 습해요. 그때 그럴 수 없어. 예. 언니 건 그때 심으세요. 저는 여기 백봉 뽑아간 거 제가 심어야 돼요. 저도 하나 심을 겁니다. 네, 언니. 조심히 가세요, 언니들. 퇴근하십니다. 우리 오드리 언니랑 우리 쪼꼬알미. 자, 이렇게 통통. 이렇게 해서 샥샥. 그러니까 화산성을 넣어서 멋지게 식재를 해도 되는데요. 그냥 딱 위에가 딱 맞는 화분에다 이렇게 식재를 하셔도 예뻐요. 그냥 위에 입구 사이즈가 좁은 아이들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넓은 분 밑에 입구 사이즈 좀 넓은 데 심고 싶으신 분들은 화산석 같은 걸로 좀 모양을 내셔서 그렇게 돌 같은 거 꼭 화산석 아니어도 돌이어도 괜찮아요. 또 왜냐면 얘네들은 어떤 돌이든 자연석 같은 거 예쁘게 이렇게 해놓고 식재를 하니까 정말 멋있더라고요. 저는 진짜 이 아프리카 식물도 물을 너무 말리거나 너무 물을 너무 많이 주거나 그러면요 안에서 썩고 있는지도 진짜 웬만한 애들을 제가 다 이제 웬만큼 겪어봤는데 야 아프리카 식물 진짜 얘네들 정말 힘들더라고요. 꽃은 너무 이쁜데 해보고 싶은데 근데 저는 들어가세요. 제가 철갑판이었나 뭐 그런 아이들 그다음에 또 그 아이 또 누구지 습지아 같은 애들 그러니까 대굴대굴 생긴 아이들은 저는 예뻐요. 진짜 그런 애들은 너무너무 예뻐요. 귀엽고 앙증맞고 근데 조금 이렇게 퉁퉁하니 막 그 전에 독구리라인이라고 있어요. 그 아이도 다육식물 같은 아이인데요. 그 아이 같은 경우도 막 이파리가 이렇게 한데 막 밑에가 이렇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는 간협판을 쉬는 데서도 많이 판매를 해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석화나 뭐 그런 애들 다 요런 다육식물 그런 거였는데 그때는 그냥 가시 없는 선인장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판매를 했었거든요. 가랑코에 같은 애들도 마찬가지고요. 꽃기린도 그렇고요. 그래서 다들 그 얘 같은 반데리에티는 그런 느낌으로 키우면은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서 제가 지금 이렇게 심어봤습니다. 너무 예쁘다. 생각보다 괜찮네요. 그래서 일등 심어서 그냥 그래 너도 빨리 자리 잡자 차라리. 아까 제가 뽑았는데요. 하얀 실뿌리가 막 내리려고 막 이렇게 아이가
그 저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이렇게 그냥 식재를 했어요. 와, 어떻게 보면 아이고 뭐야 저거 머리 풀었고 정신이 하나도 없네 하실 수 있는데요. 얘가 이렇게 꽃이 이렇게 예쁘게 피니까, 꽃이 이거는 정말 다 핀 게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지금 이 상태입니다. 꼭 무슨 종이꽃 같이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지금 몽오리가 이게 자스민 꽃 몽오리 같이 이렇게 생겼지요. 오렌지 자스민이라고 있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기도 또 지금 꽃몽오리, 이게 다 지금 꽃몽오리인데 이게 너무 앙증맞게 귀염귀염한 거예요. 끝에 가서 이렇게 끝에서 이렇게 달려가고 있는데 어쩜 이렇게 끝에 이렇게 다 이렇게 달렸냐고요. 세상에. 그 호야꽃이 끝에서 피듯이 얘네들도 이렇게 다 이렇습니다. 너무 예쁘지 않아요? 여보세요. 아우 예뻐 예뻐. 자, 그래서 지금은 조금 정신없게 보이고 그럴 수는 있는데요. 이렇게 멋진 그냥 자연석 같은 그런 느낌의 화분에다가 이렇게 식재를 해주고 싶었습니다. 반데리에티, 반데리에라고도 하고 반데리에티 그렇게 부릅니다. 너무 예쁘죠? 이 꽃이 여기 지금 다 몽우리 진 꽃이 싹 피면 정말 예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객님들께 제가 자주 심지 않는 아이를 한번 식재를 해보았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요. 풀트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